아, 집으로 찾아갔는데? 아, 여기 있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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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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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와, 드디어 만났다. 어서오세요. 승우 아버지?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어, 저 구독자인데요. 너튜브에 지금 오. 구독자 수가 한 150만 넘 될걸. 승우 아빠로 유명하고. 대단하시잖아요. 최초였구나. 자기 전에 맨날 보는데 이거. 오늘은 그동안 너무너무 도전해보고 싶었던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탕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야, 근데 저거 넘치는 거 아니냐? 한타가 콜라로 변하는 마술입니다. 대박이야. 예. 근데 맞아, 되게 꿀팁도 너무 많고 요리 진짜 잘하셨네. 최대 조회수가 600만에. 되게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해주세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이디어가 좋아. 1년 전에 프로포즈 했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아, 제가. 아, 프로포즈를 1년 동안이나 하셨는데, 이제야. 스스럼이 많아서. 아, 이 목소리, 이 목소리, 이 목소리. 자면서 너튜브 맨날 듣잖아요. 요리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라면 끓여주세요. 라면 끓여드려요? 예. 자, 오늘은 라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라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이거? 하시죠. 승우 아버님 너무 신기해.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아, 승우 아버님. 들어오세요. 아우, 제 양말. 네. 양말. 양말이. 이렇게 됐네. 시원하게 양말. 승우 아빠, 아, 오! 어. 여기가 스튜디오. 스튜디오. 아, 여기서 찍으신 거예요? 여기가 찍으신 거예요? 여기가. 아, 화면도 많이 봤던데. 그죠, 그죠. 여기를 많이 봤죠? 네, 여기를 많이 봤죠. 유튜브에서 보던 딱 그곳이에요. 아. 이거 장미는. 아, 저한테 제가 선물하려고요. 아, 고마워. 농담이고. 승우 엄마 갖다 드리라고. 아, 진짜요? 네, 이런 거 선물 못 할 것 같아서. 저는 꽃을 한 번도 선물해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오늘 처음이네요. 정말요? 그죠? 응. 집은 따로예요? 또. 집은 따로예요. 어디예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돼요. 아, 집은 아래층이래요. 여기 승우 엄마 갖다 주고 와요, 그러면. 아, 지금요? 네. 아, 그래요? 싱싱할 때. 아. 여기 갖다 주고 여기 있을게요. 네. 네. 여기 있을게요.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요? 갖다 와요. 저 커피 한잔 하고 있을게요, 찾아서. 예. 요즘, 아, 금방 갔다 와도 되죠, 뭐. 응, 갔다 오면 되지. 자, 가요? 예. 네. 우리가 좀 가요, 오케이. 아, 승우 아빠, 깔끔. 오, 저 칼 좀 봐, 칼 좀 봐. 오. 근데 정말 장인의 장인이네. 야, 버튼, 아, 실버. 골드 있을 텐데. 승우 아빠가 100만이 넘었거든요. 구독수가 150 정도 될 거래 지금. 내가 집에 있는 책도 다 갖고 계시네. 아, 이찬석 씨. 딩가딩가. 홍윤아도 여기 왔었어요? 봉선 씨도 여기 왔네. 최준, 민경이도 왔다 갔어. 석진 씨도 왔다 갔고. 용명 씨. 아, 우리 미선 선배님, 미선 언니, 매직 씨. 아, 엄청나네요. 아, 승우 아빠. 다녀왔습니다. 네. 승우 아빠 뭐래요? 와이프가? 굉장히 일단 좋아했고요. 뭐래요? 자기는 일단 준비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자 연예인이 왔는데 오늘 어떤 와이프가 좋아하겠어.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좋게 생각해. 아, 예. 아, 승우 아빠를 너무 목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익숙하게. 익숙하잖아요. 저는 TV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 같은 서로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 알아요? 아니, 그래도 좀 레벨 차이가 많이 나긴 한데. 네. 무슨 레벨이? 체급 차이가 나지. 체급 차이가 나지. 네, 체급 차이가. 앞으로 8대예요? 7대예요? 저요? 예. 8대예요. 나 조금 있으면 구야. 아, 되게. 우리 부엌 꽉 찬다. 부엌 보여요? 되게 찬다. 부엌요? 어, 진짜. 아니, 약간 남는데, 원래. 지금 제가 어저께 봤을 때가 149? 143만. 네. 아, 네. 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아, 본인은? 네. 저는 최대한 그냥 쉽게 조금 하려고. 네. 요리 관심 없는 사람들 좀 볼 수 있는 걸 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아, 너무 재밌게 봤죠. 감사합니다. 승우 아빠. 저는 쌀 오늘 우리가 주제라. 맞아요. 쌀. 쌀놀이도 뭐라 하고 승우 아빠한테 좀 배우고 뭐 좀 만들어 보려고 왔어요. 아, 좋습니다. 어, 기대된다. 제가 또 이제 누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좀 좋은 걸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눈 좀 마주쳐요. 왜 못 마주쳐요? 왜 떨려가지고. 눈을 안 마주치고 이렇게 보는데도 이래가지고 이렇게. 누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좀 긴장하셨나 봐.
아, 왜 그래요? 아니 웃을 때 너무 귀여우시다. 승우 아빠가 너무 매력 있더라고. 맞아. 얘기하시면 할수록 매력 있는 남자. 저도 이제 좋은 거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저만 너무 좋은 얘기 들어가지고 부끄럽네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해? 야! 이게 웬일이야? 고기, 생선, 쌀. 야! 갈비? 갈비요? 아니, 저거 멧돼지 아니에요, 멧돼지? 이게 웬일이야? 야, 이거 갈비 아니에요? 갈비죠? 갈비 맞아요. 쪽, 짝갈비. 호갈비. 호갈비 한 짝이야. 와. 와. 이거 못해도 100만 원이 넘을 텐데 이게 한 몇 발, 2, 300 아니? 비슷합니다. 플렉스 하셨네요. 어머, 이 귀한 거를. 아, 승우 아빠 진짜 통 크다. 아, 돈 좀 벌었다니더니. 사실이네. 아, 진짜. 야, 우와. 오. 야, 세상에. 이게 기절하겠다, 진짜. 야, 보기만 해도. 와. 요거 이제 또 오늘. 맛있게 해보면서 오늘 쌀이 주제잖아요. 오늘 갈비가 주제예요. 아, 아니. 주제를 바꾸고 싶다, 진짜. 밥도둑이잖아요, 또 갈비가. 고기 아니겠습니까, 밥도둑? 와. 한번 잘라가지고. 이제. 와, 그냥 집에 가서 혼자 해먹으면 안 될까? 너무 색깔이야. 찍어주세요. 감독님, 빨리! 나 사진 한번 찍어줘. 사진 찍어야 돼. 갈비랑 투샷 찍긴 처음이다, 진짜. 감독님, 나 한번 찍어줘. 그렇죠? 썸네일이다, 이거. 딱 썸네일이다. 진짜 썸네일 일단 들어간다. 진짜 썸네일 나와. 들어간다. 클릭한다.